안녕하세요. 예술이쌤이에요. 체르니 100번, 40번을 레슨하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스타카토로만 나와요. 빠르고 경쾌하게 연주를 하셔야 돼요. 앞짧은 꾸밈음이 나오죠? 꾸밈음까지 잘 표현해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한마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밈음을 빼고 이 음만 쳐볼게요. 이게 주 멜로디죠? 이것만. 꾸밈음을 넣어볼까요? 꾸밈음을 넣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꾸밈음은 아주 가볍게 이거예요. 이것만 해볼게요. 동시에. 이 두 음이 동시에 나오지만 이 솔음이 조금 더 빠르게 나와야 돼요. 계속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같이. 솔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게요. 건반에 대고 이 도음에 지나치게 악센트가 들어가면 안 돼. 가볍게 건반에 대고 가볍게. 왼손은 파와라예요. 짧게 끊을게요. 왼손도 솔과 왼손이 같이 나와야 돼요. 거의 동시에 같이 이렇게 쳐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거예요. 그런데 들고 이렇게 오른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쳤어요? 그대로 놓고 이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대로 이 두 음이 한 묶음이라고 보세요. 쳤어요? 그대로 하나씩 이렇게 치면 안 돼요. 한 묶음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해볼게요. 이 음만 빠르게 연습해볼게요. 이 한마디는 잊어버리세요. 다음 음은 솔도. 이게 주 멜로디죠? 여기에서 꾸밈음이 나왔어요. 동시에 같이 볼게요. 이렇게 라 음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오기. 4번 손가락이 조금 약하죠? 꾸밈음에 악센트를 넣을게요. 연습 때는 이번에는 천천히 치면서 이 솔에 악센트를 넣어볼게요. 라에는 악센트가 안 들어가요. 라는 작게, 솔은 크게. 그러면서 이 솔이 조금 더 길게. 이번에는 그냥 가볍게. 느리게. 왼손은 미와 10플랫이에요. 스타카토처럼 칠게요. 짧게. 두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꾸밈음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치는 거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하세요. 동시에. 이번에는 나눠서.
나눠서 쳤는데 거의 동시에 치는 것처럼 들리죠? 다음 마디 넘어갈게요. 여기 3번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꾸밈음을 넣어서 쳤어요. 여기서는 C플랫. 이 부분 치는 것이 조금 어렵죠? 이렇게 해볼게요. 천천히 손가락 높이 들어서 여기까지 손가락 벌리는 연습 해볼게요. 같이 쳐볼게요.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C 악센트를 넣어볼게요. C가 크게 이번엔 라의 악센트 가볍게 여기서부터 연결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풀어서 왼손은 파와 라예요. 왼손은 도와솔 같이 처음부터 네 마디를 연결해서 느리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음을 네 개로 쪼개면 안 돼요. 하나, 둘. 강약을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음표가 4개 있다고 해서 4개로 쪼개면 안 되고 음표가 2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음 마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준 멜로디죠. 여기에 꾸밈음이 있어요. 4번과 3번 손가락이 조금 어려운 손가락 구조죠? 가볍게 이것만 해볼게요. 4, 3번 손가락 높이 들어서 높이 들어서 연습 동시에 풀어서 가볍게 왼손은 밑솔도 같이 해볼게요. 계속 이 마디만 꾸밈음이 빠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동시에 이거 치세요. 괜찮아요. 꾸밈음을 치는데 동시에 치는 것처럼 들려요. 이것과 비슷하게 들리죠? 꾸밈음을 잘 치려고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돼요. 거의 동시에 왼손은 팔아주세요. 오른손은 이거예요. 같이 두 음을 같이 쳐볼게요. 이거 조금 더 편하죠? 두 마디를 연결해서 칠 건데 이것을 같이 칠게요. 묶어서 하나로 한 번 더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서 쳐보겠습니다. 음을 같이 칠게요.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세요. 될 때까지. 가볍게 다운 업 다운
다운어 자연스럽게 손목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여기서는. 가볍게 연주를 하셔야 돼요. 왼손은 C플랫 네 소리예요. 이것만 왔다 갔다 이것만 해볼게요. 얼른 손 잡는 거 같이 해볼게요. 여기 왼손은 이렇게 되죠. 앞에서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풀어서 칠게요. 이번에는 아홉 번째 마디 볼게요. 오른손 미솔도예요. 크게 이렇게. 이 부분은 다 포르테로 쳐야 돼요. 이 음이 제일 강하게. 올라갈수록 점점 커질게요. 하나씩 손가락 바꾸세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건반에 대고 스타카토 이렇게 이 연습 해볼게요. 건반에 대고 올라가는 연습.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뜨리지 마세요. 빠르게 치면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건반에 딱 대고 손가락만 움직이죠? 천천히 해볼게요. 건반에 대고 치는 연습 해볼게요. 대고 이렇게 손가락 바꾸세요. 점점 갈수록 커지세요. 이렇게 이 부분 몇 번만 해볼게요. 느리게. 여기는 제자리 내림표 있죠? 손가락 잘 보세요. 이 부분 헷갈려요. 잡아놓고 이 부분 해볼게요. 여기 3번으로 잡아놓고 잡아놓고 또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이것만 계속. 그래서 이 부분 천천히 손가락 많이 벌려야 돼요. 손가락 바꾸는 것이 어려우면 1번으로 해도 괜찮아요. 1번 이렇게 해도 괜찮고 1번으로 다 해도 괜찮아요. 이 네 마디를 몇 번 반복해 볼게요. 잡아놓고
조금은 크고 작게.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는 계속 커야 돼요. 처음에는 똑같은데 지금 치니까 또 새롭죠? 이 세 줄을 연결해 볼게요. 이 부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처음과 똑같아요. 여기는 달라요. 손가락을 크게 벌려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이 음과 이 음을 같이 쳐볼게요. 그래서 다운 업, 다운 업. 연결해서 다운 업. 이 부분도 몇 번 해볼게요. 이 음이 좀 크고 여기는 작게. 크고 작게. 스타카토는 작게. 연결. 왼손은 파라도예요. 짧게 끊을게요. 어려워요. 잡아놓고 또 여기도 잡아놓고 잡아놓으세요. 이것만 계속 얼른 바꾸는 거. 도파라에서 도솔 시플레 잡아놓고 이 도는 안 바뀌죠. 이것만 하나만 올라가는 거예요. 하는 그대로 이것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아주 아주 느리게 쳐볼게요. 잡아놓고 왼손은 미리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 있고 항상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미리 준비, 미리 준비. 아홉 번째 마디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라고 할때 쳐드린 템포는 조금 빨랐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치라고 하면 머리와 손가락에 쥐가 날지도 몰라요. 그 정도까지 빠르게 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쳐드릴 건데, 지금 쳐드리는 템포까지만 여러분들 올려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빠르게 치는 것이 어렵죠? 그럴 때는 꾸밈음을 이렇게 같이 치는 연습을 충분히 하세요. 이렇게. 이 연습이 충분히 되고 풀어서 치세요. 끝까지 이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세요.